2023 K리그는 쿠팡 플레이와 함께 이제 3라운드 경기 출발하겠습니다. 왼쪽에 홈팀 충북 청주, 오른쪽에 하얀색 유니폼의 원정팀 부산 아이파크입니다. 네, 짧게 짧게 풀어나가는 부산입니다. 툭지가 올리는 최지목 선수였고요. 자, 패신을 거쳐서 이번엔 라마스, 라마스! 평가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좋은 패스, 패신, 그리고 자, 최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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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터치가 약간 길었어요, 최건주. 지금 돌파가 한두 번 정도 성공한다면은 좀 더 좋을 것 같고. 네, 또다시 최건주 돌파! 못 최건주, 따라가요. 중앙쪽에 라마스! 라마스를 봤어요! 그러나 태클로 재차 공격입니다. 패신 들어가면 패신! 옆으로! 뒤쪽에 장혁진이 왼쪽을 봤습니다. 여기서 적극적으로 돌파 시도해야 됩니다. 네, 파울리뉴가 1대1을 붙어보는데요. 파울리뉴! 특히 충청주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조리스 선수를 잘 컨트롤을 수비적으로 하면서 진영을 바꿔서 왼쪽에 부산이 있고요. 오른쪽은 충북 청주입니다. 갖다 대봤고요. 패신이 중앙을 해집고 들어갑니다. 패신의 돌파 시도. 흘러넣고 라마스! 라마스가 레이저를 쏘아봤습니다. 장혁진이 원터치로 잘 봤어요. 터치입니다. 오른쪽에 무너집니다. 오른쪽에서 잡아놓고 자 크로스 슛. 파울리뉴. 이번엔 다시 왼쪽에서 공략해 나갑니다. 권혁규가 슬쩍 흘려주고. 비어 있습니다. 임민혁. 임민혁. 태클로 끊었습니다. 자 김준 선수의 슛. 뜨고 마는 라마스. 다시 앞쪽으로 붙여보는 부산입니다. 자, 공 떨어졌어요. 찬스가 왔습니다. 슛! 골! 후반전 추가 시간 김상준의 동점골! 자, 이렇게 경기는 종료가 됐습니다. 각각 한 골씩을 주고받은 두 팀. 충북 청주와 부산 아이파크 1대1 무승부 승점 한 점씩을 나눠갔습니다.